흐리흐리무무한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요? 우선 첫 번째 결혼에 대한 거고요. 결혼 유무가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고도 딱 안 나오고 아니라고도 딱 안 나오네요. 이 점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김연기고 아니어야 되는데 결혼을 했다고도 안 나오고 안 했다고도 안 나오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보기엔 자식을 낳은 것 같진 않아 삼신이 왔다 간 것 같진 않은데 자식이 있는 건 또 뭐지? 그것도 아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아까 결혼을 했다고도 할 수 없고 안 했다고도 할 수 없는데 거기에 또 무언가 삼각관계 남자가 더 있어. 이게 지금 결혼을 했으면 바람인 거고 안 했으면 삼각관계고 나 도저히 이 관계가 모르겠다. 제가 본 게 맞아요?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오긴 왔는데 언니한테 이제 언니는 결혼을 했어요. 저는 지금 결혼 안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 유무가 좀 애매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결혼 안 했는데 결혼한 언니가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만났던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제 결혼할 여건이 안 되고 상황이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언니가 이제 손을 봐서 형부랑 만나서 지금 조카까지 낳고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잠깐, 조카가 아들인 거야? 네. 아들. 지금 아직 어린이집 다니는 어린 애긴 한데 뭐 일단은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언니가 연락이 와서 그 남자와의 시간을 이제 보내기 위해서 이제 애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거든요. 그래서 하원시키고 그 남자가 누구야? 그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 아.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를 결혼하고 이제 조카 낳고 나서 언제부턴가 계속 만나는 것 같은데 뭐 그전부터 만났는지 모르겠고 만나는데 그 애가 있다 보니까 애가 어린이집에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원시키고 형부 오기 전까지 이제 애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저한테 몇 차례 부탁을 하다가 이제 이게 좀 만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애가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하신 게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조카를 이제 아들처럼 형부 오기 전까지는 보고 그리고 형부가 퇴근해서 오면 언니가 이제 교대하고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형부는 아직까지 사실 언니가 그렇게 밖에 나가서 그 남자를 만나는지 전혀 모르죠.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언니가 진짜 눈이 돌았는지 연락도 안 되고 집에 오지도 않고 형부 올 시간은 다가오는데 너무 막 촉박하고 조급한 마음에 저도 언니의 결혼 생활도 제가 깨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약간 부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언니인 정경기를 했어요. 언니랑 저랑 일랑선 쌍둥이거든요 사실. 아 쌍둥이라고? 네. 아 근데 형부가 못 알아볼 정도로 쌍둥이란 말이야? 부모님도 사실 헷갈려 하세요. 외모, 단순히 외모, 뭐 말투, 목소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취향이나 스타일, 성격, 뭐 밖에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고 와 쌍둥이들끼리도 그 정도는 되게 드물다던데. 아, 아니요. 저희는 거의 동일인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신체 부위에 뭐 점 있는 것도 똑같은 데 있어가지고 아마 형부가 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형부가 왔는데 제가 이제 언니인 척 연기를 했죠. 그날 밤에. 연기를 하고 언니가 결국 그날 밤에 안 들어오니까 그럼 뭐야? 잠깐만. 잠깐만. 좀 얘기가 이상하게 흘러간다. 잠깐만. 그러면은 언니가 처음에는 결혼 전에 만나던 남친을 결혼하고 나서 잠깐 만났어. 그동안에 조카가 어린이집에서 일찍 돌아오니까 잠깐 땜빵을 해줬는데 어느 날부턴가 당연하게 아예 저녁 늦게까지 형부가 그럼 봐봐 형부가 퇴근 시간 이후로는 아예 집으로 들어올 수가 없겠네. 못 들어오죠. 그럼 이미 그날 밤에 언니인 척 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그날 밤에 네가 애 엄마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아내인 척.
와이프인 척, 엄마인 잠도 척. 잠도 자? 그래서 그날 잠자리까지 가버렸어요. 네. 가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안 하면 이 가정이 깨져버리니까. 물론 언니가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짓이지만 저한테는 언니고 가족이고 언니의 자리를 지켜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책임감 때문에 잠자리까지 하고. 그게 근데 처음이 어렵지. 자꾸 몇 번 되다 보니까 언니도 자연스럽게 그냥 집에 잠깐 잠깐 들리고 저는 또 언니 역할을 계속하고 이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참네. 나 지금 멘붕이 와가지고 잠깐만. 남자는 하나인데 완전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 자매가 반씩 공유하는 거야 지금 형부를? 그러니까 남편을?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 하면 그것도 말이 맞겠다. 그래 그래 어떻게 보면 지금 이름을 지금부터는 얘기를 못하겠는데 앞에 계신 분이 자이든 타이든 간에 어쨌든 언니 생각해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하면서 흘려간 게 형부와의 잠자리까지 이제 이렇게 형부가 그날 이렇게 요구하고 덤볐나 보지? 형부는 언니인 줄 아니까 당연하죠. 언니인 줄 아니까 당연한 거고 제 입장에서는 언니인 척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버린 거고. 이게 근데 처음이 어렵지. 뭐 몇 번 그렇게 언니다, 나는 언니다 또 생각을 해버리니까. 물론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언니랑 너무 동일한 사람처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둘 다 서로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한 번씩 해준 적은 있었거든요. 와, 그러니까 너네가 이게 땜빵 하던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나 봐.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학교 다닐 때도 학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친구 만나는 관계에서도 그렇게는 했었는데. 야, 니네 예전에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남친 만나고 이럴 때 뭐 미팅 나가고 이럴 때 장난삼아 막 이랬던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이게 가능한 거지. 그때는 야. 단순한 만남이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언니 역할을 요즘은 제가 하고 있어요. 같이 살다시피 언니는 그 남자한테 솔직히 좀 직장 생활은 안 하나 봐요. 이렇게 가정주부 역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프리랜서로 조금 조금씩 하고 있는 거라 가지고 뭐 언니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몸이 섞이면 또 마음도 섞이는 건지 저도 처음에는 이제 잘못된 거다. 얼른 내 자리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언니를 타일러도 보고 했는데 저도 점점 형부가 이제 다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형부한테. 형부가 남자로 보이고 뭐 이게 언니랑 제 취향이 똑같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형부가 제가 딱 생각해도 남편상이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아니 그러면 봐봐. 아니 언니는 왜 그러면 남친하고 결혼하지 지금 형부랑 결혼했대? 그 남친이 결혼할 조건도 안 좋고 조건 때문에? 능력도 없고 하다 보니까 뭐 집안의 반대도 조금 있었는데 언니도 사실 능력적인 면에서 그럼 내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언니랑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형부 없을 때 막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언니는 그 결론을 낼 거야 안 낼 거야? 본인 언니는 낼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계속 이 상태로 가재? 아니요. 둘의 생각은 일단 동일한 게 뭐냐면 둘 다 오픈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집안에 언니는 그러니까 그 남자랑 이혼을 하고 이 남자를 공개를 해서 그 남자가 이제 형부? 아니요. 그러니까 그 남자 친구가 계속 만나오던 거를 집안 어른들한테 얘기를 하고 나는 이 남자랑 없으면 못 살겠으니까 이혼을 하겠다. 먼저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형부한테도 사실 네가 살아오던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동생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언니도. 그러니까 언니도 형부에 대한 마음이 사실 사랑으로 시작을 했던 게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뭐 이혼할 마음은 얼마든지 있는 것 같아요. 형부 조건이 좋은가 봐. 그렇겠죠. 그러니까 언니가 뭐 손보고 바로 결혼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언니는 오픈하고는 싶은데 그러면 오픈 못하는 이유는?
망설이는 이유는? 일단 유책 배우자다 보니까 아기가 이제 언니 아기 때문에 언니가 키우지 못할까봐. 또 자네 결론은 형부가 좋아져서 형부랑 살고 싶다. 그럼 내가 이런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겠네. 과연 형부가 알았을 때 이 관계가 이렇게라도 유지가 되던 관계가 깨질까봐 너는 좀 겁나겠다. 저는 마음의 짐을 덜려면 말을 하고 싶은데 저도 지금 좀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속 시원히 말하고 관계를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얘기하신 것처럼 관계를 계속 유지는 하고 싶은데 만약에 말을 안 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지 그 되는 거냐. 그 형부 팔자는 뭐니? 그 형부 사주 대충 적어봐. 나이하고 이름만 적어. 나이하고 이름만요? 예. 야, 야, 이게 뭔 일이래 이게? 참, 어이가 없네. 그러네. 이 사람 자체가 일부 종사가 어렵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있잖아. 이 사람이 오픈했을 때 너랑 안 살아. 너 같으면 살겠냐? 소름 끼쳐서. 나한테 그거 물어보러 왔어? 마음의 짐을 덜고 싶은데 마음의 짐을 덜고 내가 형부랑 지금 정이 통하니까 정식적으로 만나고 싶겠다. 너 이거 이기심이야. 그리고 너희 언니 되는 사람도 내가 조건 때문에 저 남자랑 결혼을 해서 살지만 다시 사랑을 택하겠다. 야 지금 이 사람 형부는 뭐냐 진짜. 이거 똥발 인생 똥 제대로 밟았는데 니네 자매들한테. 야 너는 언니랑 다를 것 같아? 너는 착할 것 같아? 나 같으면 너가 언니랑 다른 사람이라면 잠자리 하기 이전에 진짜 선을 걷어야 됐다고 나는 생각을 해. 너가 하면서 갈 때에는 너 역시 그 형부 조건이나 형부가 원래 너가 바라던 남성상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궁금한 호기심도 있었어. 그걸 단지 언니가 상황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너는 하면서 상황적인 핑계를 너가 합리화를 해가면서 너 역시도 재미 본 거야, 이년아. 너 있고 형부 진짜 이 사람 너나 아니면 너희 언니한테 이거 오픈하게 될 경우에는 민사소송 가서 손해배상 제대로 들어가도 할 말 없어. 나 같으면은 만약에 내 동생이라면 나는 그렇게 시켜. 니네 용서 못할 것 같아. 너가 본의 아니긴 건 알아. 네가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은 건 알겠어. 근데 그렇다고 해도 야 살인을 내가 원한 건 아니지만 내 새끼를 위해서 살인한다 그러면 그 살인자 용서될 수 있어? 아니잖아. 이거는 사람을 이건 감정이나 사랑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거야. 이건 너네 용서 못해. 나한테 그거 물어보러 왔니? 형부가 과연 오픈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너네 그것도 용서 못해. 됐어? 아니 근데 어쨌든 형부가 사랑한 건 언니인데 언니랑 똑같잖아요 제가. 너 미친년이구나 이제 보니까. 야 형부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고 상처를 그건 네 생각이지. 저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건 네 생각이. 네가 원래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지금 언니의 이런 상황을 맞장구를 쳐주고 여기까지 온 거야. 너 역시도 똑같단 얘기야. 50보 100보야. 어? 나 더 이상 할 말 없어. 니네 알아서 하는데 인간적으로 모르면 몰랐을까. 이 사람 상황을 딱 알고 나니까 얼굴 못 봤지만 굉장히 안타깝고 불쌍하다. 너희들한테 놀아난 게 해줄 말이 없다. 어? 니네 언니만 잡년이 아니야. 50보 100보야. 너도 만만치 않아. 너가 원래 사심이 있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어쨌든 웬만하면 차라리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평생 비밀로 살아. 평생 마음 무겁게 살아. 평생 네 언니 숨어 살아. 절대 오픈하지 마. 니들이 인간이면. 내 얘기 할 말 없어요. 끊을게.